안녕하세요.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은 카페 경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샐러드 집이 폐업하고 새로 들어오는 가게가 커피숍이라는 소문에 아무런 액션을 취할 수 없는 카페가 있습니다. 같은 업종이라 애써 태연하지만 혹시 내 밥그릇을 뺏기기라도 한다면? 개인인지 프랜차이즈인지 저가와 프리미엄인지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심장이 떨려옵니다. 지난 9월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72만 9천 명으로 폐업률은 지난해보다 30% 폭증하며 국내 자영업 비중이 역대 최저치가 되었다고 합니다. 전체 취업자 수 2,869만 8천 명 중 19.96%입니다. 자영업자의 수가 줄어들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었다면 축하할 일이겠지만 현실은 폐업입니다. 100명이 창업했다고 치면 66명이 1년 안에 문을 닫고 3년에서 5년이 되면 8,090%가 폐업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이러한 영향 때문일까요? 중 작년들의 안전한 창업 아이템이었던 치킨집에 청년들도 뛰어들고 있다는 건데요. 카페와 치킨 두 가지 아이템의 공통적인 특징은 소자본으로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. 수직적인 회사보다 더 자유롭다는 것은 덤일 것 같고요. 제 경우는 바로 옆에 똑같은 소바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? 사업을 꿈꾸는 분들의 생각을 들어봅니다. 일본 소바 장인이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앞에 가게를 차렸을 때 어떨 것 같은지 생각해 보는 건데요. 장밋빛 미래도 좋지만 최악의 돌발 변수도 대비하자 이거죠. 먼저 장사를 시작한 카페는 새로 들어오는 커피숍이 얄밉지만 아무런 액션도 취할 수 없는 현실에 답답합니다. 홀로 골목에 놓여 있을 때는 무서울 게 없었는데 경쟁자가 나타나고는 좀 더 잘할 걸. 후회도 되면서 두려워집니다. 아직 본전도 못 뽑았는데 말이죠. 여러분들도 가게를 하면서 벌었으면 한턱 쏴라 하는 친구의 말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. 사업을 더 발전시키고 싶다면 진짜로 한턱 쏴야 하는 곳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. 재투자라는 친구입니다. 더 현대 서울을 예로 들면 계절마다 공간의 변화를 주고 그 어느 곳보다 멋지게 꾸미고 있습니다. 안 그래도 가보고 싶은 곳인데 겨울을 맞아 크리스마스 마을이라는 이벤트를 열고 예약을 해도 가니 못 가니 인기가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. 더 현대 서울 현대백화점은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몰리는 곳인데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 오길 잘했어 하는 손님들의 감탄사가 터져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손님의 눈으로 볼때 나를 위해주는 카페가 있고 자린고비 같은 카페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친절, 불친절의 문제보다 훨씬 복잡한 것 같은데요. 손님에게 잘하면 된다는 아주 쉬운 말이 실상은 가장 어려운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